Yo,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올릴 때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들의 음악을 리액션을 해달라고 요청들이 정말 많았어요. 바로 말레이시아 힙합의 레전더리 듀오인 투펫입니다. 조 플리저와 말리크의 이 활동을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투펫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에 있는 힙합 매거진인 더 바운스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었어요. 거기에 새로운 해외 힙합 신보 음반들을 소개하는 란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힙합 듀오의 투펫에 대한 소개가 글이 있어서 저는 그때 투펫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Just a Friend라는 곡으로 알게 되었어요. 참 그때의 그런 기억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 한국 사람이 투펫의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힙합 키즈였고 힙합 정키였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힙합 음악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펫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투펫에 대한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이름이 이제 제 머릿속에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투펫의 리액션 비디오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진짜 오스쿨 바이브가 굉장히 충만한 옛날 곡을 갖고 왔습니다. 이 곡이 나온 지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투펫의 뮤직비디오 Just a Little Bit을 갖고 왔습니다. 그나마 이게 유튜브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그나마 좋은 화질의 비디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곡은 투펫뿐만 아니라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또 레전드 아티스트죠. 워렌지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 LA 롱비치에서 이제 작업이 됐다고 해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처음 봅니다. 사실 곡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좀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플리저와 말리크의 투펫 Just a Little Bit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하하, 참 그래,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비보이의 모습들도 참 많이 보였단 말이지. 이 비트는 진짜 워렌지가 작업하는 게 맞았어요. 그 특유의 그 칠한 느낌도 있고 워렌지는 부드러운 스타일로 랩을 하는 래퍼로 유명하니까 아 옛날 힙합 브랜드 의류 다 나온다. 여러분들 지금 말리크가 입고 있는 저 브랜드 아십니까? PF라고 돼 있는 거? 저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입었었고 좋아하던 브랜드가 바로 펫팜이었어요. 펫팜. 아마 저 펫팜이라는 브랜드를 창립한 사람이 러셀 시몬스로 알고 있어요. 러셀 시몬스는 지금의 미국의 초거대 음반사인 데프잼 레코딩스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죠. 진짜 올스쿨 힙합의 정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음악을 만들었을 때 애티튜드는 정말 순수했던 걸로 보여요.
아, 봐봐. 아디다스 슈퍼스타도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 보니까, 쿠알라룸푸르와 이 LA를 이제 계속 상황을 보여주면서 뮤직비디오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막, 워렌지 같은 래퍼들은 막, 패션을 막 화려하게 입는다던가 그렇지도 않죠. 그냥 보면 보통 흑인 같은 사람인데 전설적인 래퍼란 말이죠. 아, 저도 워렌지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워렌지의 거의 모든 앨범들을 제가 집에 소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훅 같은 경우는 워렌지의 그 유명한 클래식 송 중에 하나, 클래식 트랙 중에 하나인 디스 DJ의 그 훅 부분을 투팩과 워렌지가 또 재치 있게 바꿔서 불렀죠. 근데 아, 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즐겁지? 워렌지. 아, 참 보면 이 투펫이라는 듀오는 저도 한국에서 그들의 존재를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펫에 대한 이야기와 투펫에 대한 수많은 리퀘스트를 댓글로 남겨주신 걸 보면은 이들은 말레이시아 힙합의 정말 그 레전더리 듀오인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개척자죠, 개척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힙합의 어떤 본질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을 뮤직비디오에 표현을 많이 한것 같아. 왜 지금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힙합의 4대 요소라 그래서 MC잉, DJ잉, B-boying, graffiti잉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부분들을 뮤직비디오에 다 넣었어. 우후! 워렌지 지럽 사운드. 야, 요즘 힙합에서 비보잉 보는 것도,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비보잉 보는 것도 정말 힘든데. 야, 워렌지. 아, 진짜 너무 왜 이렇게 내 옛날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 진짜 음악의 가장 순수했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가. 아, 저스트 어 리틀 빗. 투팻의 저스트 어 리틀 빗 피처링 워렌지 리액션 비디오 찍어왔습니다. 아, 제가 한국에서의 힙합 키즈 시절이 막 생각이 났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특히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감회가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렇게 저런 복장으로 옷을 입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는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이태원이, 90년대 때는 이태원에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군 기지를 인근으로 미국 힙합 브랜드의 그 옷을 파는 매장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진짜 옷을 파는 매장들도 있었고 가짜를 파는 매장도 있었고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파는 매장들도 있었죠. 참 저도 거기 가서 옷을 정말 많이 사서 정말 투패처럼 입고 다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국에서도 약간 저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도 제 주위에 있었고,
디제잉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래퍼들은 뭐 역시나 많았으니까 힙합에 가장 순수했던 시간들을 이 뮤직비디오는 워렌지와 함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도 옛날 생각에 잠기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투팻에 요청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조금은 늦게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